051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라 M&D입니다. 나라 M&D, 은,는 동사는 1999년 LG전자 생산기술센터 금형공장을 스핀오프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된 금형 전문 업체임. 2001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는 금형 제작 사업과 함께 금형을 이용한 자동차, 가전부품 양산 사업도 영위 중임. 금형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등의 대량 생산을 위한 필수 장치임. 2022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금형 부문 45.4%, 배터리팩 부문 39.2%, 부품 양산 부문 15.4%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부품 및 가전 부품의 프레스 및 몰드 금형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프레스 금형 및 몰드 사출 금형은 발레오, 경창산업, 현대모비스 등과 거래하며 자동차 부품은 다스, 한국보그워너, 셰플러 코리아 등과 거래함. 대시 전기차 배터리 팩 앤드 S 사출 금형업체인 나라엠텍, 주, 자동차용 및 냉장고용 몰드 사출업체인 나라플라테크, 주, 와 그 외 해외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 가전 부품 양산 부문 부진에도 전기차 성장에 따른 전기 자동차 배터리 팩 수주 증가한 가운데 주력 금형 부문 역시 수익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원가율 하락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기타 및 금융수지 저하와 법인세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가전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와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S 사출 부품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6일 기준 장마감 나라 M&D의 시가총액은 122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나라 M&D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41위입니다. 나라 M&D의 상장 주식수는 1420만 주입니다. 나라 M&D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라 M&D의 퍼은 21.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9.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0배, 6,6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17억 원, 5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15억 원, 37억 원입니다. 나라 M&D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9번지 37%이고 유보율은 1088.2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62이며 전일 대비해서 30.55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9 더하기 1.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 M&D의 2023년 3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020원보다 1,6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7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 M&D의 종가는 8,650원이며 주가가 나라 M&D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라 M&D의 종가는 8,650원이며 주가가 나라 M&D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나라 M&D는 거래량 12,68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6,56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74만 5,25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43,555주, NH투자증권에서 859만 9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5만 3,646주,
삼성에서 54만 2,100의 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17만 3,39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5만 339주, NH투자증권에서 81만 1,904 순주, 삼성에서 52만 2,701 훈두주, 한국증권에서 43만 1,542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만 1,489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4,200의 순세 주만큼 순매도하는